남현희가 전청조에 대해 경찰 진술한 내용이 오늘 공개되어 화제를 모으는 중입니다. 일단 전청조는 남현희를 스토킹했고 집에 무단 침입까지 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남현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다. 전청조가 다시는 연락이나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외에 사기나 피해에 대해선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의견과 관련 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남현희가 추후 처벌을 원치 않아도 전청조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현희는 자신의 SNS에 올렸던 전청조의 흔적을 모두 지운 상황입니다. 휴가 때 함께 즐겼던 사진을 모두 삭제했고 전청조는 자신의 계정을 아예 삭제했는데요. 한편 남현희를 속이기 위해 재벌 회장을 사칭해 직접 문자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는 사건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남현희가 직접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게 이르렀죠. 전청조는 지난 8월 25일 남현희에게 파라다이스 A 회장인 척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소 충격적이라고 하는데 그가 사기쳤던 문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청조 아버지 전땡땡입니다. 아들의 연락이 안 돼 급히 연락을 드렸다. 이와 같은 말을 꺼내며 남현희에게 문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남현희에게는 말을 놓으며 며느리라고 부르겠다고 하고 자신이 어릴 때부터 청조하고 떨어져 살았으며 전청조가 천재적이다 라는 얘기도 했죠. 남현희에게 너가 첫 며느리다 라며 혼인도 10월에 마무리 지어라. 이어 호칭도 정리하여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렴 등등의 얘기를 하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실제로는 진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현희가 이 문자를 공개하였고 공개된 후 알고 보니 거짓된 문자인 것을 안 것입니다. 남현희에게 이게 자작극이란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회장이라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이게 사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며 얘기한 남현희. 그녀가 전청조와 헤어진 후 전에 살던 집에 짐을 빼러 갔는데 전청조의 세컨폰을 발견했다는데요. 그래서 그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혼자 주고받은 내용을 보고 사기인 것을 안 것입니다. 남현희는 전청조를 믿고 싶었지만 이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 7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사실 강의를 잘 안 해요. 정말 고액을 받고 하지 고액을 받아야지만 하는 강의인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병원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술했고 또 태어나자마자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저는 무역도 해요. 무역도 하고 있고 또 자기나마 한국에서 차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차도 타고 싶고 저 차도 타고 싶어서 렌트카 사업도 해요. 네, 그리고 학원 사업도 하고 있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 누구 아세요? 남현희. 저는 그 남현희라는 사람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시간에 제 기본 컨설팅 비용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동안 3억 정도 받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라며 이러한 내용의 강의를 했는데 롯데 시그니엘 42층에서 특별 유료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전청조는 자신은 재벌 3세이며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였다. 그리고 지금은 IT 사업가다 라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는 업급도 했다는데요. 남현희의 학원 직원들을 소개했으며 그녀와 특별한 사이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현희는 처음 전청조를 봤을 때 전청조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전청조는 경호원 한 명당월 1,500만원씩 월급을 줬다고 말했다 합니다. 전청조와 시그니엘에 같이 살았던 한 유튜버는 그가 자신의 지인들과 친분을 쌓았으며 이들에게 자신 몰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튜버는 피해자가 5명 있다고 하며 약 10억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전청조가 자신과 카톡 대화했던 내용을 공개했죠. 전청조는 자신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뉴욕에서 살았다고 자신을 밝혔고 재벌 3세 출신으로 소개하며 중간중간 이상한 영어를 사용했는데 그의 이러한 수법들로 인해 자신도 전청조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한 여성이 전청조의 아버지에 대해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죠. 제보자는 전청조의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아버지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전청조라는 이름 또한 특이하며 얼굴이 매우 닮았기에 기억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전청조의 부모는 전청조가 어린 시절 이혼을 했으며 전청조 엄마는 충남 당진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강화도에 있는 작은 암자에서 귀거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전청조 아버지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제가 가게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다. 또한 옷과 바지도 매우 비싼 3,400만원짜리를 입었으며 가방도 좋은 것만 들고 다녔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매우 잘해줬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며 기도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업체를 차려달라,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냈다. 그 당시에 말을 너무 잘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속아 넘어갔다.
아빠가 굉장히 도도하고 언변 좋은 게 전청조와 똑같은 것 같다. 사실상 아버지나 딸이나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을 쓴 것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 제보자는 전청조의 아버지와 2015년에 처음 만났다고 했죠. 당시 제보자는 큰 식당을 운영하며 독신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인 구애 끝에 2년 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보자에게 전청조 부친은 같이 살 땅과 집을 구해 결혼하자며 졸랐고 결국 제보자의 돈으로 같이 살 집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전청조의 아버지가 돌연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는데요. 사무실까지 차려달라고 부탁하여 그녀는 사무실까지 구해줬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평소 자신에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100% 믿고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와 결혼할 것처럼 굴던 전청조의 아버지는 2018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전청조의 아버지와 전청조의 사기법은 거의 유사하여 집안 내력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굴며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얻었으며 그 다음 돈을 빌려 사기치는 방법 또한 전청조의 사기 행적과 모두 유사한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자만 60명이 된다는 충격적 소식과 그중 가장 큰 사기를 당한 사람은 16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도 3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데 전청조의 아버지는 고소당한 상황이라 합니다. 하지만 워낙 용의주도하게 도망다니는지라 경찰에서는 이미 특수반을 설치했으며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이지만 아직도 검거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청조의 아버지는 전청조에게 한 6개월 정도 숨어있으면 안 잡힌다고 했다는데요. 또 사기친 일부 금액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사기수법이 부전여전입니다. 하루빨리 전청조와 그의 아버지가 잡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